자, 계속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. 2012년 지방직입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 수평, 수직의 길이가 2L, 여기는 L입니다. 이 판의 수평 방향으로 양옆으로 응력이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. 자, 이 경우 당연히 포화성 효과에 따라서 판의 수직 방향 길이가 감소하게 됩니다. 자, 포화성 효과, 포화성 효과로 인해서 수직 방향 길이는 감소합니다. 이 감소한 길이 일과 동일, 감소한 길이 동일한 판에서 이만큼의 수직 방향 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가 천천히 얘기할게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자, 2L 가로와 2L 세로가 L입니다. 양쪽으로 수평만 열고 이 동일한 응력을 가했을 때 포화성 효과가 늘어난 만큼 또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. 그래서 그 감소한 길이가 입실론 1이라고 했을 때이 동일한 판에서 이만큼의 수직 방향 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야 하는 수직 방향의 인장 응력은 이해했나요? ELL 포화성에 대한 수평방향의 길이가 감소하겠지만 이 감소하는 만큼의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얼만큼 또 응력해야 되냐. 자, 이걸 1축 응력과 2축 응력입니다. 자, 봅시다. 이한 축이 있습니다. Y, X. 이렇게 X 이렇게 늘어나겠죠. 늘어납니다. 이때 이것은 엡실론 1은 얼마인지. 자, 이거는 LY 즉 L입니다. 이거는 총 길이는 어떻게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X는 2L이라고 했죠. 이는 엡실론 X1입니다. 똑같이 X는 똑같이 하죠. 이걸 1축 응력이라고 합니다. 엡실론 X는 엡실론입니다. 엡실론 Y는 마이너스 와소 엡실론 X는 마이너스 V 엡실론이죠. 1은 Y LY 이거 얼마? 마이너스 2 L이죠. 따라서 1은 마이너스 L 감소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y, x일 때 2축입니다. 이거는 2축 응력 상태. 힘을 위
아래, 좌우로 당겼을 때이 Y가 뭔지 지금 나왔죠. X는 X. X.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러면 이총 길이는 여기 길이는 X2. 하지만 이것이 EL 플러스 X1이 되겠죠. 이 길이는 H1이죠. 자, 이 길이는 라지 L1이죠. 자, 똑같습니다. 엡실론 Y는 2분의 1 Y 마이너스 플러스 X. 따라서 Y는 입술로 따라서 인자 이거 좀 어렵네요.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. 천천히 하겠습니다. 자, 수평이 EL, 수직이 L입니다. 이런 판이 있는데, 자, 수평만 되니까 무슨 상태? 일축 상태입니다. 일축 상태의 응률 강하니까 이 수직 길이만큼의 감소한 길이가 이거예요. 그런데 동일한 판에 이만큼의 수직 방향의 이걸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직 방향의 인자 응력이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. 따라서 묻는 거는 이거예요. 그 감소한 길이 이거랑 인자 응력 이거는 얼마일까? 나오죠? 정답은 감소가 되고 이거는 입술은 이런 얼마? 그렇죠. VA 인장이 됩니다.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 두 번, 세번 봐야 됩니다. 이 영상만 천천히 했습니다. 이거 아주 난이한 거였어요. 이 정도 풀자면 여러분들 다 풀자는 겁니다. 자, 2022년 5월 10일입니다. 항상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강의만을 고집하는 The Best or Nothing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쌤이었습니다.